아래 솔로 대전. 걸그룹에서 솔로로 출격한 가수들. 소녀시대 유리가 지난 4일 데뷔 12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걸그룹에서 솔로로 출격한 가수들이 화제입니다. 먼저 드라마 피고인, 동네의 영웅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연기에만 집중했던 유리는 매혹적인 노래에 빠져가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리는 이번 솔로 활동뿐만 아니라 MBC 새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서 주연을 맡아 맛있는 이야기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유리와 같은 날에는 C스타 출신의 소유도 10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보컬리스트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굳힌 소유는 이번 앨범을 통해 최초로 댄스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그간 춤을 추고 싶다 라고 뜻을 밝혔던 소유는 라틴 장르를 기반으로 한 까만 밤을 통해 소유만의 섬세한 섹시미를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에이핑크의 정은지는 오는 17일 전곡 프로듀싱한 세 번째 솔로 앨범으로 컴백합니다. 얼마 전 두 번째 솔로 콘서트를 전성 매진시키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던 정은지. 총 8곡의 수록곡 중 7곡의 작곡 및 작사에 참여한 정은지는 이번에도 역시 포크팝 장르에 도전해 정은지만의 밝고 따뜻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